만약 세상에서 반도체가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스마트폰, 노트북, TV가 동시에 꺼집니다. 반도체는 전류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전자공학의 핵심 소자이기 때문이죠. 자동차 한 대에는 평균 1000개 이상의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엔진 제어, 에어백,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멈추며 교통은 사실상 마비됩니다. 항공기와 선박의 항법 시스템도 작동 불능이 됩니다. 현대병원에서 사용하는 MRI, CT 인공호흡기 같은 장비는 모두 반도체 기반 제어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즉, 환자 진단과 응급치료가 불가능해집니다. 은행 전산망, 온라인 결제 주식거래소, 서버는 전부 반도체 위에서 돌아갑니다. 반도체가 사라지면 금융시스템은 순식간에 마비, 전 세계 경제가 멈춥니다. 교통, 신호등, 전력망 제어, 인터넷 서버까지 모두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즉, 정보 전달과 사회 인프라 전체가 끊기면서 도시 기능이 무너집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0과 1의 디지털 세계를 현실로 구현하는 매개체입니다. 사라진다는 건 곧 전자공학 컴퓨터, 과학통신 기술 전부가 증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혈관이자 뇌입니다. 만약 반도체가 사라진다면 인류는 다시 전자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